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인썬 이걸 자세하게 하려면 일단 시간적인 걸 투자를 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어쨌든 좀 양을 일단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핵심적인 부분, 아 인서전 소투가 정렬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하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나온 게 이제 뭐였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원래 읽으면서 되는 건데 일단 그 있는 자료를 랜덤하게 안에다가 배열에다 넣어놓고 하자 그러죠. 자 리드 N겠습니다. 건수에 처음에 방을 100개를 잡았고요. 방 100개를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100개 잡은 거고요.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의 건수를 입력받아야 한다. 내가 지금 삽입 정렬을 하려고 하는 게 뭐 30건이다. 그럼 30이라는 숫자가 N이라는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리드를 왜 했냐면 내가 정렬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량을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야 내가 지금부터 30개의 자료를 줄 테니까 30개의 자료를 랜덤하게 주는 거를 이거를 이제 삽입 정렬 방법에 의해서 정렬 한번 해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0이 넘겨받으면 요 N이 30이 요 N하고 똑같은 해서 I가 1부터 30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A의 I번째에다가 자료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30바퀴 돌면서 그 처음 맨 앞에 첫 번째 첨자방부터 차례대로 쭉 해가지고 랜덤하게 들어가요. 예, 네, 그죠? 자, 그래서 랜덤한 숫자가 들어갔지만 그래서 넘어가서 왜 이걸 2부터 했냐면요. 맨 첫 번째 있는 자료는 하나 중에 하나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두 번째 자료부터 이제 자기, 야, 이거 내 자리가 어디냐? 그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놈, 나밖에 없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방에 그냥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죠.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있는 방의 자료는 그냥 내 자리야 하고 딱 있는 거예요. 하나 중에 하나는 최대 값이기도 하고 최소 값이기도 하니까 그냥. 근데 두 번째 자료가 뭐냐? 이미 첫 번째 자료는 자기 자리라고 딱 버티고 앉아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자료에 들어와, 그냥 원래는 그걸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읽어드리려고 하는 걸 미리 그 뒤에 배열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 건수만큼까지를 반복을 한다. 왜 이게 2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것 자체는 정렬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 중에 하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미 배열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입력으로 들어온 자료가 만약에, 야, 이거 내 자리야! 라고 주장을 하면, 그 데이터가 이제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두 번째 자료를 일단 키가 돼서 변형을 하면 안 되니까, 딴 데로 일단 대피시켜서 키 값을 이용하자라는 얘기예요. 비교 대상. 그러니까 마치 새로 들어온 자료가 바로 요 키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미 지금 이 문제는 배열에다 넣어놓고 한 거지만 하나하나 들어온 두 번째 방에 있는 게 방금 들어온 자료처럼 하자 이거 키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이 거꾸로 이미 들어와 있는 자료부터 거꾸로 해서 첫 번째까지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자료는 뭐냐면 i가 2니까 i-1번째부터 1까지 1씩 감소해야겠죠. 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자료 아니 정렬이 돼 있는 자료가 10개예요. 그럼 11번째 자료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1번째 자료가 들어오면 뭐죠? 11번째 자료지만 이미 정렬되어 있는 거는 10번째까지 정렬되어 있으니까 11번째 들어온 게 하나 뺀 10번째 10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하나씩 감소하면서 반복해라. 그러니까 거꾸로 뒤에서부터 쭉 거꾸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 표시 굉장히 중요해요. 일시 감소 거꾸로 반복이라는 게 증가 방향으로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내 자리야 임마. 그럼 비켜 하고 이동해야 되죠. 이게 바로 예스. 이 키보다 이 배열에 들어있는 이 제 내용이 더 크면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자리야. 뒤로 가. 그러니까 이 들어온 키값이 내 자리야. 비켜. 그래서 요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 작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를 읽고 삽입 정렬이 되려면 아 삽입 정렬은
비교 조건을 따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이 예, 아니 들어온 사람이 야 비켜 임마라고 하면 뒤로 밀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자리의 자료에서 한 칸 뒤로 밀려가는 자료 시기 요식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뒤로 밀린 자. 그러다가 언젠가는 빙빙 돌다가 야 이건 내 자리구나라고 했을 때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이건 내 자리다. 그럼 그 뒷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니까 빠져나와요. 노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키를 그 자기 자리라고 주장한 사람 그 뒤에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J 플러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요 지금 제가 이 색깔 표시한 게 가장 좀 찾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하기가 좀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자,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 요식의 의미가 뭔지 요거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반복을 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정렬. 그죠? 삽입정렬도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삽입정렬도 그렇게 별로 뭐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반복의 반복이죠. 반복이 두 번 나오죠. 반복의 반복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그 뭐야 오기법에 의하면 n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이잖아요. 그죠? 건수 자료 건수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거의 건수만큼 돌고 여기도 건수만큼 돌잖아요. 약간 줄긴 하지만 그래서 건수의 건수니까 건수가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렬을 완결하기 위해서 그 이 문장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느린 거다 이거죠. 적게 만나고 결과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버블 정렬이나 셀렉션 정렬을 보면 버블 정렬도 반복의 반복, 셀렉션 정렬도 반복의 반복, 삽입 정렬도 반복의 반복, 그렇죠? 근데 버블 정렬은 반복의 반복이지만 도중에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죠. 그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개선된 버블이다. 그래도 최악의 경우로 가면 재수 없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버블 정렬이라도. 예. 자, 그래서 데이터가 대충 정렬되어 있으면은 빨리 끝나지만 완전하게 뒤죽박죽되어 있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세 가지의 정렬을 설명을 드렸네요. 셀렉션 정렬, 버블 정렬, 버블도 물론 개선된 버블, 그리고 지금 배우던 삽입 정렬. 자, 정렬 방법은 꼭 알아야 되는 알고리즘이다.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은 요 알고리즘 4강에서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 셀렉션 정렬, 버블 정렬, 개선된 버블, 그다음에 삽입 정렬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예.